Come on.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진행의 김석입니다. 실전 투자 대회 16강전 벌써 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 보이는 듯 한데요.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트레이더들의 매매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 해설위원들의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트레이더들의 전략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면 전화번호 023153-1611-1612번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또 해외 선물의 신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신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김정철, 이현수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이현수 해설위원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방송에 나오게 되는데요. 네. 요즘 최근 이번 주 굉장히 장이 어렵고 네, 이제 손실 보신 분도 꽤 많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변동성이 심한 장인 만큼 오늘 이제 전문가분들의 전략과 저희 또 해설위원들의 시황 잘 챙겨가셔서 한 주 마무리를 또 잘 하시고 주말 맞이할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김정철 해설위원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16강이 이제 절반 이상을 지났습니다. 절반 이상 지났는데 오늘 이제 뭐 제가 봤을 때 한 4명 정도는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한 나머지 4자리 이제 8강전을 올라갈 나머지 4분이 가리는 이틀 동안의 장이 되지 않을까. 설마 이 상위 4분들이 뭐 무리해서 매매해서 뭐 하루에 막 몇천만 원 손실을 내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나머지 네 자리를 가지고 좀 치열하게 좀 싸우는 그런 중위권 싸움을 한번 우리가 좀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서 투자 전략 마지막에 이 쫓아오기 위한 전략을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특히 좀 A조나 B조 중에 네. 이 B조가 상당히 좀 치열한 것 같습니다. B조에서 몇 분들이 정말 하루에도 손익이 크게 바뀌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런 분들 한번 끝까지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6강전 지금 이번 주 일주일 동안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곧 또 결정이 날 텐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좀 어디에 두고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일단 저는 일단 맨 처음 보는 게 이제 나스닥인데 네. 나스닥이 방금 이제 3박 돌파했거든요. 나스닥 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나스닥에서 최근에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골드에서 좀 힙이 갈렸는데 어제는 또 나스닥에서 많이 갈렸어요. 또 힙이 네. 갈려가지고 네. 순위가 좀 많이 바뀐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오늘 현재 나스닥이 현재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다음 자리들, 그러니까 이 오늘 새벽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다음 트레이딩 뷰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좀 마지막에 대반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이미 올라온 구간에 매수, 나스닥 매수 보는 트레이더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분명히 아마 좀 수익권을 크게 내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늘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김정철 해설위원은 어떤 뷰를 갖고 계실까요? 매수였죠. 예, 매수였는데 제가 11,100, 11,090에 저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네. 두 틱 차로 체결이 안 됐어요. 네, 제가 방송 와야 돼서 원래 오늘 방송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방송 와야 돼서 제가 네. 억지로 안 들어갔어요. 시작가 매수 누르려고 그랬는데 혹시 방송 때문에 이거 청산 못하고 또 OCO 잡아놓고 또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불안해서 네. 안 들어갔더니 이 급등을 너무 아쉽습니다. 아깝네요. 그래도 또 뭐 두 네. 시간 동안 저희랑 또 이렇게 같은 시간을 함께 네, 하니까 근데 이런 거 아쉬워하면 네.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지나간 거고요. 이 다음 자리 또 노리면 됩니다. 맞아요. 이현수 해설위원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받고 나서 살짝 반등, 네네.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시장인데요. 제가 보니까 상위권 분들은 오히려 골드 실버를 좀 안 하시고 지금 중위권 분들께서 골드 실버로 약간 추격을 하시려는 가능성이 네. 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또 골드 실버가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장에서 어떻게 이제 트레이더 분들이 골드 실버에 대한 뷰를 가지고 매매하시는지에 따라서 네, 오늘 하루의 트레이딩 그 대회가 이제 흥미롭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 상위권에 들어와 있는 몇 분은 사실 8강에 진출은 거의 뭐 이제 며칠 동안 오늘과 내일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같이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중위권 싸움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변동성이 큰 상품들로 좀 순위 다툼을 노려보겠다 하는 그런 전략들 지금 트레이더들이 갖고 있다는 점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도 음봉양봉 퀴즈 먼저 진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5분봉 진행할게요. 자, 지금 봉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뭐 지금 제 차트 기준으로는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는 지금 현재 음봉이네요. 자, 지금 요 앞에 봉은 두 봉은 음봉이었습니다. 과연 이 봉은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측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10시 34초 지나가고 있고요. 10시 5분에 완성되는 봉 기준으로 퀴즈 진행할 테니까 문자는 4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이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다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봉 예측하시면 1번 그리고 음봉 예측하시면 2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좀 상단을 뚫은 상태라서 여기서 더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이쯤에서 한 번 좀 저항을 맞아줄지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철 해설위원 어떻게 보세요? 음봉입니다. 아, 음봉. 네, 음봉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올라온 속도가 좀 죽으면서 일단 음봉 두 개를 놔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전봉이 윗골이 살짝 밀면서 호가 많이 주지 않고 좀 상승세가 좀 약간 누그러진 모습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현수 해설위원은요? 저도 음봉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네. 마침 또 이제 음봉 양봉의 이제 달인이 강철 본부장님 음봉이라고 네. 하시니까 저도 제가 마음 편해지네요. 제가 숫자 세봤는데 제가 29전. 아, 그걸 세보셨어요? 3패. 3패더라고요. 3패여가지고, 3패. 그 정도면 달인 맞네요. 달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가봐야지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갑자기 또 겸손하게. 어쨌든 두 분 다 음봉을 좀 예측을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께서도 예측하시는 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번 음봉, 1번 양봉, 2번 음봉입니다. 문자번호 샵0082번이고요. 저희가 정답자는 2부 끝날 때 추첨해서 정답자, 당첨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현재 선물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선물 시장 시세 같이 확인하시죠. 네, 지수 선물 지금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과 골드 모두 파란불인데요.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500입니다. 전일 대비 0.01% 강보합입니다. 3,370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56% 상승입니다. 11,188선 지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입니다. 0.05% 약보합입니다. 42.6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유로FX입니다. 0.5% 상승입니다. 1.1852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선물시장 시세 같이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지금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빠르게 확인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외신알갈사 이수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먼저 매주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 3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100만 명을 하회했습니다. 오늘 96만 3천 명의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였던 110만보다도 하회한 수치 그리고 처음으로 6자리 숫자가 발표가 돼서 좀 놀라운데요. 아마 이런 실업수당이 좀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범위가 틱톡과 위챗에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뿐만이 아니라 위챗까지 제재를 가한 이유가 있다. 이 미국 정보가 중국 공산당과 같은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면서 이 틱톡 행정명령 제재에 대한 그 서명을 읽어보면 그 범위가 사실은 틱톡이나 위챗보다 더 넓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오늘인데
이 사실 중국의 또 다른 어플이나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그리고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텐센트 경영진들이 미 행정부의 이런 조치나 행정명령 사인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텐센트 CFO가 미국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에 있는 위챗에만 해당되는 거고 다른 사업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더 강한 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 공산당은 이미 옛 소련에는 없었던 옛 소련에는 없고 지금 중국에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옛 소련보다 지금의 중국이 더 위험하다라는 발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남은 회담을 앞두고 이렇게 왜 이렇게 네거티브를 더 강하게 하는지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주도권을 좀 뺏어오고 싶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일모레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는요. 틱톡 제재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관련 뉴스들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 이중 침체 우려, 더블 딥 침체 우려는 여전한 데다가 최소 지금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논의를 보고 있죠.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 적자 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실업급여나 대출 같은 대규모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나갔고 또 코로나 지원책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됐었고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재정 적자를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요. 미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가 2조 8천억 달러, 한화로는 3,400조 원에 이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4%까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누적 기준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 코로나19가 여파가 참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현재 미국의 GDP 대비 적자 비율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투자자들이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 추가 부양책 합의를 더 미뤄지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추가 부양책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의 상황인 게 뭐냐면 지금 이대로 가도 재정 적자가 상당히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재정 적자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런 문제가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은 여러 국가들이 함께 겪어야 할 문제라는 건데 증시가 이렇게 가파른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현실 경제는 압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다음 소식으로 분석 기사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업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임시 해고를 완전 해고로 돌리고 있다라고 전해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홀튼, 로이트 홀튼 그룹의 제임스 홀슨 전략가가 이렇게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하는 게 사실은 미증시가 내년까지 강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빠른 경기 반등에 힘입어서 증시가 내년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폴슨 전략가는 기업들이 위기를 맞아서 생존을 위한 비용 절감에 나섰다라면서 효율성이 지금 제고되고 있어서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재정 건전성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엄청나게 실적 잠재력이 형성되고 있는 거다라고 폴슨 전략가가 평가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기대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면서 전례 없는 경제 성장세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분석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게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하려면 임시 해고를 완전 해고로 돌려야 하고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대편의 입장까지 한번 생각해서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원유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했던 유가가 3월 이후에는 최고치를 찍어내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어제 WTI 42.67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도 하락을 조금 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세가 나왔는데 화면이 뜨지 않네요. 지금. 아까는 0.0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0.12%가량 빠져서 42.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몇 주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코로나19가 정점을 지났다라고 판단한 국가들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 나서면서 원유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건데 이 I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2021년에 코로나19가 사태가 더 급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또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이동수단에 대한 사용이 줄어들면서 원유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지금 원유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는데요. 과연 원유가 60달러 시대로 돌아올지 아직은 가능성이 희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유 트레이딩 성공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외 선물의 신 시즌 3 대회 룰. 트레이더들은 배틀리그와 누적 스윙 리그 두 개의 리그에 자동으로 참가하게 됩니다. 배틀리그 룰. 배틀리그는 24강, 16강, 8강, 4강, 결승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트레이더는 당일 수익금과 수익률을 기준으로 승점을 부여받으며 조별 내 순위에 따라 승점을 차등 지급받게 됩니다. 가장 높은 승점을 부여받은 트레이더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네, 누적 수익금 순위 먼저 확인하시죠. 1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수익금 3,690만 원입니다. 2위는 박노주 트레이더가 바짝 따라붙고 있는데요. 3천만 원 클럽에 입성을 했습니다. 3위는 캡틴 트레이더 449만 원의 수익금. 4위는 맥스 트레이더 356만 원입니다. 5위 설아 트레이더 201만 원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누적 수익률 순위도 함께 확인하시겠습니다. 1위는 캡틴 트레이더 44.9%의 수익률입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36.91% 달성하고 있고요. 3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30.08%, 4위 맥스 트레이더 14.26%, 5위 설아 트레이더 5.05%입니다. 자, 이번 주 가장 많은 수익금을 낸 트레이더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이번 주 10일부터 오늘 오전 6시 기준 979만 원의 수익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424만 원, 3위는 캡틴 트레이더 269만 원, 4위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171만 원, 5위 맥스 트레이더 155만 원 수익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당일 수익금 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입니다. 1위는 박노주 트레이더 883만 원입니다. 2위는 박진서 트레이더 634만 원, 3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 455만 원, 4위는 프로핏 트레이더 265만 원, 5위는 맥스 트레이더 251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의 MVP는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당일 수익금 883만 원을 기록하면서 오늘 가장 많은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배틀리그 16강 대진표입니다. 16강은 A조, B조 이렇게 두 조로 나뉘어서 진행이 되고요. 각 조마다 8명의 트레이더가 함께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네, 16강 A조 순위 현황입니다. 황금연못 트레이더 승점 39점 챙겨가면서 1위 달리고 있습니다. 2위는 설아 트레이더 36점이고요. 3위는 성원소장 트레이더 승점 33점 챙기고 있습니다. 차티스트 트레이더 29점, 차트 미약 트레이더 26점, 영웅 트레이더 20점, 유로스타 트레이더 17점, 지선생 트레이더는 2점입니다. 네, 다음은 B조 현황도 같이 확인하시죠. 먼저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승점 35점이고요. 박노주 트레이더 34점입니다.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 32점, 박진서 트레이더 30점, 맥스 트레이더 29점, 프로피 트레이더 26점, 히든 트레이더 17점, 링컨 트레이더 13점 챙겨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조별 순위 그리고 당일 수익금, 누적 수익금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상위 누적 수익금 상위 1, 2위 트레이더가 3천만 원 클럽에 입성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어서 계속 다른 트레이더들이 수익을 추가하면서 좀 쫓아붙고 있는데 오늘의 결과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특히 이제 비주얼 보시면 네. 거의 뭐 난전입니다. 대난전. 네, 1위부터 네. 뭐 이건 하위 두 분을 빼고는 네. 1위부터 6위까지는 정말 하루아침에 눈 감고 뜨면 바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A조 같은 경우는 황군전모 트레이더랑 이제 향이 1, 2 분들은 이게 괜찮은데 네. 이제 밑에 분들이 이제 3, 4, 2 싸움이 좀 치열하다. 그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성적은 현재 B조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수익성 성적이 상당히 좋고 A조는 이제 황금정보 트레이더님이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익이 좋은 편인데 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B조에서 박진서 트레이더가 상당히 키를 갖고 있어요. 이 박진서 트레이더가 오늘 내일 만약에 네. 수익금으로 좀만 올라온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트레이딩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올라온다면 조 1, 2 안에는 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승점상으로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노리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반면에 이제 B조, A조 같은 경우는 야신 김동우 트레이더가 어제 이제 좀 매도를 봤는데 좀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좀 뷰를 바꿔서 좀 진행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좀 어떻게 좀 순위가 또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또 트레이더들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트레이더와 함께 할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황금 로봇과 함께 마음껏 수익을 누려라, 박노주 트레이더입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매매, 캡틴 트레이더입니다. 파생 경력 10년의 원샷 진입, 황금 연모 트레이더입니다. 안정적 고정 수익, 완벽한 리스크 관리, 맥스 트레이더입니다. 네, 오늘은 4명의 트레이더와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주 트레이더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 같이 좀 만나볼 텐데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먼저 박노주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반갑습니다. 그리고 황금연모 트레이더님도 연결이 돼 있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누적 수익금에서 지금 1, 2위를 다투고 계시는 두 분인데 자,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3천만 원 클럽에 같이 입성을 하게 되면서 라이벌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이제 황정호 네. 트레이더분이 어제 또 수익을 또 추가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수익금 격차는 또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또 약간 있어요. 있는 상태인데 예. 이 모습이 약간 그 시즌1 4강전을 본 듯한 약간 시즌1 4강전에서도 이제 박노주 대표님하고 황정호 트레이더님 이렇게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네. 잘하던 분들이 항상 좀 잘하는 이런 네. 이런 거는 항상 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지금 그게 시즌1이 한 4년 전입니다. 5년 전인데 4, 5년 동안 계속 클래스가 영원하다. 클래스는 영원하다. 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먼저 우리 황금연모 트레이더부터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박노주 트레이더가 어제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은 수익금을 또 내면서 지금 1위 자리를 위협을 하면서 3천만 원 클럽에 들어왔는데 우리 황금연모 트레이더도 어제 또 한 400만 원 가량 450만 원의 수익금을 내면서 어쨌든 격차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어떠세요? 네, 우리 화면으로 박노주 트레이더님 보니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얼굴을 볼 시간은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수익을 어제 잘 내셨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까 제가 보고. 그래서, 제대로 또 이 수익을 내시는구나 했는데, 지금 사실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따박따박 좀 하겠다. 지난번에 괜히 한번 무리수 들려다가 국채 때문에 잘 벌어놓은 거 한번 무너뜨려서 따박따박 하겠다라고 해서 어제도 이제 이 정도 하고 오늘도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제 벌어놨어요. 지금 우리 박노주 트레이더 치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괜히 무리수 뒀다가 사고 치면 골치 아플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까지 제가 이어오던 방식으로는 그대로 진행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월요일 날 저기 9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라운딩을 멀리 갔다 와야 돼서 하루는 거래를 못해요. 밤에 늦게 돌아와서
그날로 해서가 이제 변수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월요일에 또 이제 라운딩이 또 예정이 돼 있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 박노주 트레이더는 이 기회를 또 1위 탈환의 기회로 잡으실까요? 아까 월요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월요일 아니 근데 오늘하고 내일도 있으니까 아, 황경원 트레이더님은 뭐 일단은 저희 뭐 사장하고도 많이 뵈서 네. 그냥 뭐 친숙하고 선의의 경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잘하시고 예, 또 이번 대회에서도 뭐 역시나 또 잘하시고 해서 열심히 이제 추격을 또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저도 한번 1등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오늘 지금 거래가 거의 제가 아직 없고 뭐 아까 나스닥을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저는 약간 더 밀렸다가 올라갈 줄을 알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오늘 지금 그 오늘 좀 좀 열심히 뭐 오늘하고 내일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탈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까 지금. 아, 네. 아 지금, 오늘 네. 오늘 아직 거래 없어요? 거래 별로 안 했어요 거래. 오늘. 네, 아까 그 나스닥을 매수를 했었는데 그걸 놓치고. 아, 그럼 제가 오늘 조금 저는... 일단 앞서갑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수익 나셨나요, 오늘? 네. 지금 제가 한 400만 원 수익을 내놓고. 아, 그냥, 예, 아 여유가 넘치십니다. 다시 격차 1000만 원 이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아, 이렇게 또. 선의 경쟁이 되니까 사실 보는 재미도 또 생기는데 연모 트레이더님은 그럼 오늘 어떤 거 거래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제 N을 아침에 어제 늦게 N이 그동안에 이제 못 움직였었죠. 근데 원래 사실은 N 같은 경우는 달러의 영향도 이렇게 큰 편은 아니고 시장에서 약간 뒤쳐져 있는데 그동안 제가 국채를 한번 손해를 봤었다 그랬잖아요. 네. 국채하고 N이 이 하락을 한다는 것은 골드도 하락을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골드나 실버 같은 경우가 좀 괜찮더라고요. 괜찮게 잘 입고 그래서 N을 매수를 들어가서 뭐 아주 큰 편은 아니지만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제가 N 수익이 이 품목에 보면은 아마 N을 한 100여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230만 원 정도로 나오는데 N을 아침에 일찍 거래를 하고 저도 자리를 낮에 비웠었거든요. 낮에 비웠다가, 한 3시 넘어서 일 보고 들어오다가 보니까 구리가 그때 조금 다른 종목군들, 우리 국선이 오늘 옵션 만기다 보니까 조금 변동이 좀 컸었는데, 그래서 종목군들이 구리가 조금 내려가겠다 싶어서 구리를 또 매도를 들어가서, 또 구리도 그냥 짧게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오고, 그리고 안 할까 했는데, 우리 실업상 청구권수 나올 때 보니까 미리 뭐 골드, 또 실버 이런 애들이 뭐 주춤주춤 거려요. 빨리 네. 고점, 이렇게 쌍고점 정도를 좀 치고 내려오는 것 같아서 실버를 가볍게 실버가 워낙 이렇게 좀 거칠잖아요. 네네. 가볍게 매도로 해서 그래서 요 이렇게 많은 거는 평소보다 한 거는 아닌데 아침에 N, 오후에 불이 그리고 아까 전에 9시 조금 넘어서 실버를 한 두 개약으로 가볍게 해서. 수익을 내서 오늘 손익은 현재 400만 원으로는 현재 달성 중에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400만 원을 추가를 하시면 이제 네, 4천만 원 클럽에 달성하죠. 다시 또 이렇게 또 격차가 살짝 또 나게 되는데 박노주 트레이더한테 한번 이번에는 여쭤볼게요. 박노주 트레이더는 아까 나스닥이 조금 더 밀릴 거를 보고 아직 네. 진입을 못 하셨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나스닥은 좀 약간 떠났던 기차가 되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일단은 매수하기는 굉장히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공이 오늘 별로 밀리지 않았어요. 시가부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11050 정도 그 정도까지 밀려주면 그대로 좀 약간 거의 풀매수 형태로 들어가려고. 아, 풀매수? 풀매수 올라가서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제 6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만약에 계약수를 그동안 많이 태우진 않았는데, 어저께도 수익이 많이 났던 건 어느 정도 많이 태웠기 때문에 수익이 나니까, 예, 이제는 어제, 그러니까 뭐 어제도 뭐 풀매수, 그러니까 풀로 태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이제 기회가 좀 오면은 그 자리는 분명히 뭐,
안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뭐 구간은 갔다가 밀리니까 좀 안정적인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밀리지는 않아서 원래 분할로 좀 태우려고 하다가 또 그마저도 약간 꺼림칙해서 네. 그러고 있다가 뭐 하다가 그냥 예, 놓쳤는데 오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사실상 소비자 물가지수 좋게 나왔고 아까 실업상 청구 건수도 이제 100만 건 아래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지표들도 좋게 나온 상황이고 지금은 좀 주춤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돌파해서 뭐 11,210선도 돌파해서 잘하면은 이제 그 뭐 8월 7일 날 고점도 돌파하면서 이제 고점 갱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 이제 쭉 밀리는 흐름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하방도 크게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아마 물량을 계속적으로 쌓으면서 매도로 쌓으면서 일단은 매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렇게 가고 그리고 은 같은 경우도 오늘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은 같은 경우가 워낙 틱 가치도 크고 수익이 나면 굉장히 크게 나거든요. 네. 아, 네. 정말 고물적이네요. 네. 네. 원래 880만 원 수익이 난 것도 어저께 난 것도 좀 저는 굉장히 좀 많이 후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더 길게 잘라 먹을 수 있고 좀 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냥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마인드가 너무 강해서 사실상 막 1,500, 1,600도 날 수 있었던 거를 좀 수익이 굉장히 감소해서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게 좀 살짝 짜증이 났긴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은이나 나스닥에서 일단은 좀 뭔가 큰 변동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론 골드도 변동성이 같이 크게 나올 텐데 이왕이면은 은을 거래해서 수익의 폭을 굉장히 키우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오늘 새벽 좀 어느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뭐 이제 확실한 이제 확률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나오면 이제 쭉쭉 들어가고 뭐 아니면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제. 기다리자. 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아, 지금 일단 좀 공격적인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 실버가 변동성이 크고 또 티가치도 높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좀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버는 일단 확실한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실 텐데 어떤 방향을 보고 계실까요? 실버 같은 경우도 지금 어차피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뭐 사실 이미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좀 애매한 상황이고 실버도 만약에 간다면 매도로 가게 되겠죠? 매도로 가게 되는데 오늘 고점을 사실상 위에 지금 5일선 맞고 떨어진 거거든요. 5일선 부분에서 지금 사실상 맞고 떨어진 건데 네. 이것도 제가 좀 자리에 있었으면은 딱 여기 부분에서 뭐 분할로 절반씩 들어가도 되고 뭐 사실상 딱 들어갈 수 있었던 구간인데 이미 오늘 좀 제가 일정이 좀 많아서 돌아다니고 오니까 벌써 맞고 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여기도 일단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이후에는 사실상 만약에 나스닥이 들어 올렸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오고 원달러,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일단은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골드랑 은 같은 경우가 사실상 더 치고 올라와서 오늘 은 고점 26.865도 돌파를 한번 하고서 위로 한번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차피 달러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박스권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쌍바닥 찍고 올라와서 다시 한번 박스 상단에서 또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시금 이 박스 안에 움직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은이나 골드는 또 이제 그 시세가 움직일 거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고점 벗어나서 5일선 저항을 좀 깨고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5일선 기울기가 사실상 좀 사방으로 마이너스 45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울기를 완벽하게 벗어나는 저항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저항은 분명히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고점을 들어올리고 5일선 위로 들어올려도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매도를 한번 진격을 한번
예, 물량을 쏟아 부어서 한번 쏟아. 타점을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 쏟아부어가지고. 네, 물량을 쏟아부으신다고. 네. 아, 지금 굉장히 또 공격적인 전략을 갖고 원래, 있으니까. 네. 원래 박노유 대표님 원래 공격적으로 안 하셨는데. 네, 네. 그렇죠. 상당히 공격적이네요. 욕심이 좀, 네. 이제 욕심이 좀 내시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거죠, 이제. 확률을 더 높여야 됩니다, 대신. 네. 네. 확률을 굉장히 높여서 이제 쪼아서 이제 확률을 쪼고 쪼아서 이제 만약에 그 자리가 나오면 이제 그렇게 쏟아부어야죠. 네. 네. 자, 지금 박노주 트레이더가 굉장히 공격적인 전략 갖고 계시는데,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이 전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혹시 지금 오늘 또 실버를 짧게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는데, 실버 지금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노주님이 한방 지금, 한방 저랑 붙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게 저도 사실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살살하려고 그랬는데, 고민을 좀 자꾸 하게 하시네. 근데 지금, 이제 뭐, 나스닥을 잘 하시냐. 저는 사실 나스닥을 잘 못해요. 이제 하면은 저는 뭐 S&P나 이런 걸 하는데, 오늘 우리 장을 봤었을 때도 그렇게 막 쭉 빠지다가 들어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렇게 시장들이 연속적으로 빠지는 거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아마 시장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15일 날 그 중국하고 미국하고 화상회의가 있잖아요. 이거를 네. 이제 기준으로 내일 저녁쯤 되면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실버를 보면 이 실버 자체가 뭐 큰 그림으로 보냐 작은 그림으로 보냐인데요. 큰 그림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의 상관관계가 대략 보통 유로하고 달러는 완전 정반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실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0% 정도가 연동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런 면에 봤었을 때 달러의 하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다가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했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뭐 약간의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달러, 실버를 보게 되면 이게 그 우리 봉 하나로 따진다면 120분 차트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제가 이 차트를 많이 보는 차트는 아닌데 120분 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보통 한 봉 하나에 6시간짜리, 네. 6시간짜리의 실버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내려왔었을 때 주춤주춤거리면은 별로 크게 영향은 없는데 요번에 엊그저께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골드가 하락을 할 때 이런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워낙 빠른 하락이 나왔지만 실버나 골드를 들고 있는 세력은 이렇게 단 하루 만에 해결을 다 하고 나가진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어느 정도 여기서 또 이렇게 지루한 패턴이 좀 만들어지다가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추격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추격 매도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제가 그래서 짧은 차트로 봤었을 때는 짧은 차트가 앞에 고점이 이렇게 26,756대에 있는데 요 구간을 넘지 않는다면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봐서 저도 사실은 아마 트레이더들이 거의 그럴 것 같은데 매수는 웬만하면 매수는 저는 아침에 합니다.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는 가급적인 매도 위주로 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평소보다 캔들 크기가 조금 작고 아까 제가 실버를 들어갔었을 때도 빠른 움직임은 나왔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어제나 그저께처럼 이렇게 쏟아붓는 속도의 가속이 좀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짧게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지금 이제 뭐 이슈가 있다면 실버도 아주 큰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현재는 아직 이슈가 그렇게 크질 않아서 조금 더 흐름을 좀 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그림 보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건데 매도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만한 구간은 현재는 아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황금전문 트레이더 실버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는 일단 매도 쪽이 좀 유효하기는 하지만 지금 조금 공격적으로 대응할 자리는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흐름을 지켜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박노주 트레이더는 실버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인 전략을 일단은 좀 가지고 있었고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반등하면 좀 물량을 많이 실어서 좀 노려보겠다라는 전략 두 분의 전략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전략 좀 어떠셨나요? 우리 이현수 해설위원 먼저 네. 돌리는 전략이 두 분이 약간 전체적인 뷰는 다르신데 네네. 확실히 약간 이제 이게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니신가. 1등은 약간 보수적으로 보이시고 헌호재 대표님이 의외로 이제 저는 오히려 오늘 그 중위권 분들이 네네. 상상위권 싸움 하시는 분들이 네네. 이제
실버나 이제 나스닥 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네. 변동성이 커진 종목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제 박노주 대표님이 네. 전문가님이 이제 1위 탈환을 위한 이제 공격적인 방향을 보이시는 게 실버 매도는 장기적으로는 골드랑 실버가 아직도 약간 조정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같긴 네네. 해요. 그래서 매도 부위가 저는 좋은 뷰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위를 지금 지키려는 우리 황금윤모 트레이더의 조금은 보수적인 전략, 그리고 1위를 탈환하려는 공격적인 전략이었는데, 김석철 해설위원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 근데 네. 두 분 다 왠지 수익 낼 것 같아요. 네, 그쵸. 그냥 두 분 다 자리 나면 방향 같아지면서 수익 낼 것 같은데, 네. 일단 저는 일단 그 수익에 대한 격차를 뭐 지금 당장 꼭 줄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왜냐면, 아직 대회 끝날라 아직 2주 남았거든요. 네. 2주 남았기 때문에 길게 보는 전략으로 아마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약간 허허실실. 왜냐면 내가 공격 할 거니까 한번 공격적으로 한번 좀 방어해봐라. 아니면 뭐 나도 공격적으로 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대회가 2주 남았기 때문에 누적 손익 관리를 좀 하시려고 하시지 않을까. 그쵸.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손익 관리를 좀 하실 걸로 좀 보이긴 네네. 합니다. 보이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일간 손익들이 다들 이제 크게 내면 크게 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아직까지도 일단 아직까지 승부는 아직까지 나지 않았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네요. 네, 됐습니다. 자, 과연 이제 두 분의 또 이번 주는 일단 이틀 오늘과 금요일 장에 남아 있고 다음 주 장에는 또 저희가 어떻게 순위의 변동이 있을지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로 출발을 했습니다. 나스닥만 혼자 0.2% 가량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다우가 마이너스 0.28%, 그리고 S&P가 마이너스 0.23%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주 만에 처음으로 100만 명 아래로 하회하는 수치로 지표가 굉장히 좀 호조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크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상황은 외신센터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혼조로 출발했습니다. 나스닥만이 홀로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8% 하락해서 27,897포인트에 지나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2% 하락해서 3,37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이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느냐 마느냐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가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11,041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속보에는 그렇게 큰 이슈는 없습니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S&P 500 지수가 신고가 경신하려는 움직임 속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자금이 경기 민감주에서 다시 대형 기술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에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3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지금 크지 않은 것 같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주고는 있지만 이 하방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약보합권에서 지수가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건 아직도 이 미국 의회의 추가 부양책이라는 점 CNBC에서 다시 한번 꼬집어졌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세한 개장 상황 전해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트레이더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캡틴 트레이더 연결해 봅니다. 캡틴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캡틴 트레이더는 누적 수익률로는 계속 상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률 1위인데요. 45%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로는 우리 방금 만나보셨던 연모 트레이더 그리고 박노주 트레이더를 앞서는 그런 수익률인데 오늘의 트레이딩은 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따로 아직까지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대기하고 있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한 번 더 진입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좀 오늘 트레이딩을 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지금 어떤 상품 위주로 보고 계세요?
뭐 일단 나스닥 골드 오일 위주로 일단 보고는 있는데 근데 진입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될까 일단 그것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나스닥과 골드 오일 좀 보고 계시고 그럼 아직까지 좀 어떤 방향성은 새 상품 그냥 다 관망하고 있는 상태일까요? 뭐 방향성은 대략적으로 네네. 이제 제가 보이는 쪽에서는 나왔는데 네네. 제가 아직 진입 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방향은 좀 정해놓고 보고 있는데 일단 자리가 확실하게 나올 때 들어가겠다라는 현재의 전략 그렇게 보고 계시고 김정철 해설위원은 네.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 방금 궁금한 거보다는 네, 제가 매수 나스닥 네. 놓쳤거든요. 네. 나스닥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까 몇 틱 차이로 또 못하셨잖아요. 뭐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죠. 맞아요. 이런 게 인생이고요. 일단 우리 캡틴 트레이더님은 이제 거래만 했다 하면 수익이에요. 네. 거래만 했다 하는 날은 무조건 수익으로 네, 마감을 네. 하는데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 그러니까 박노주 트레이더가 전거래일이 수익이긴 한데 물론 캡틴 트레이더님은 거래를 안 한 날도 있긴 네, 하지만 네. 캡틴 트레이더도 거래만 하면 일단 수익이에요. 이거 무슨 어떤 비법이 있습니까? 이 비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알려주지 마시고 다는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서 알려주시고 네. 어느 정도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이게 진짜 비법이라기보다는 저한테 맞는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저랑 안 맞는 종목들은 뭐 어떻게 끼워 맞추면 물론 되기는 하지만은 근데 이제 좀 확률로 따졌을 때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들이 있고 아니면 저랑 또 맞는 종목을 찾게 되면 그냥 그 자리는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했던 자리가 오면 그 종목은 그냥 수익이 나고 마감이 되는 또 그런 식의 반복이 계속 되었기 때문에 이게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맞는 종목 찾는 게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트레이딩 하실 때 이게 네. 뭐 비법이라고 딱히 뭐 있진 않지만 그래도 트레이딩 하실 때 이렇게 익절 손절 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전략적인 트레이딩 방법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지금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게 나스닥 골드 오일 이제 항상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일단은 뭐 나스닥이나 항생 같은 이제 이렇게 지수 쪽으로는 손절 직구를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 나스닥이나 지수 쪽은 약간 타이트하게 네. 네 왜냐하면 요즘 컷이 자주 나기는 하는데 네. 근데 한번 가게 되면 또 크게 먹을 수가 있는 자리들을 보기 때문에 조금 좀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골드랑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는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손대는 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계속 뭐 100틱이, 200틱이 이렇게 금방 움직이기 때문에 손절을 잡고 안 잡고가 지금 중요한 자리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오히려 짧게 수익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짧게 여러 번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골드 같은 경우 주로 마이크로 대응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금액을 딱 개인 투자분에 맞춰서 현재 거래하고 그쵸, 계시잖아요. 네. 골드랑 지금 일단은... 마이크로 좀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일단 요 대회에서는 골드를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고. 네, 그냥 골드 리딩 자리 드릴 때 이제 제가 보는 관점 그대로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수 해설위원도 질문 하나 있으실까요? 그 예선전 때 네. 수익률 1위를 곧 달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달성하고 계세요. 그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적은 이제 예탁금을 가지고 한 매매씩 이제 꾸준히 계속 이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요즘 시장에 가장 효율적인 그런 매매 전략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한 계약을 들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혹시 네. 뭐 비법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이때 또 꼭 이제 뭐 알아야 되는 팁이나 뭐 주의해야 할 점을 혹시 알려주시면 투자자도 보내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투자금이 작은 상태로 시작했던 이유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금이 많지 않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뭐한 저랑 비슷한 투자금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뭐 한 계약이든 두 계약이든 뭐 다섯 계약이든 열 계약이든 계약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뭐 물론 손실로 마감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수익으로 마감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손실이 없는 날을 만들고
확실하게 내가 진입해야 되는 날만 진입을 하자라는 마인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그냥 오직 수익금을 목표로 그냥 무조건 수익률을 목표로 진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렇게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네,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매매가 꼬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덮고 매매할 수 있는 날은 아주 많기 때문에 다음날 보시거나 다다음날 보시거나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평소에 나오는 수익률하고 지금 대의 수익률하고 어떤 게 더 높습니까? 어떻게 좋냐고요? 네, 평소 대외 수익률, 지금 현재 대외 수익률하고 평소에 네. 그냥 올리는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당연히 네. 리딩 수익률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정말 네네네.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봤을 때 대외 수익률이 조금 요즘에 좀 컨디션이 좀 좋은 거다 아니면 컨디션 나빠도 이 정도다 뭐 이 정도 뭐 이런 거 하나 좀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외는 말 그대로 수익률 자체는 대외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수익률은 훨씬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수익금은 네. 확실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이제 또 수익금은 네. 훨씬 크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제가 집 아주 디테일하게 네. 물어보는데 요리조리 잘 피해가셨어요. 네. 자세한 거는 노란통 메신저 네. 채팅 전문가님 해외선물 메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 보시면 많이 알려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캡틴 트레이더까지 한번 만나봤고요. 저희 1부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잠시 후 10분 후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